벨 505 제트레인저 X. 벨 505 제트레인저 X는 벨 텍스트론사에서 개발 및 제조한 경 헬리콥터로 2013년 6월 파리에어쇼에서 공개되었고 첫 비행은 2014년 11월에 이루어졌다. 벨 505는 벨 텍스트론사의 베스트셀러인 벨 206 제트레인저를 계승한 기체로 로터 시스템 등 일부 부품을 공유하지만 기체는 완전히 새로 설계되어 훈련, 개인, 관광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기체이다. 벨 505는 길이 12.94m, 높이 3.25m, 공허 중량 989kg, 내부 탑재 임무 중량 1669kg, 최대 이륙 중량 2030kg, 엔진은 505마력의 아리우스 ER 터보샤프트 엔진 한 개를 사용하며 최대 순항속도 230km/h, 항속거리는 648km이다. 조종은 한 명만으로 가능하며 승객 5명을 태울 수 있다. 우리 군은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사업으로 2015년부터 1,700여 억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훈련용 헬기 도입 사업을 시작. 우여곡절 끝에 2022년 5월 미국의 벨 텍스트론 아시아로부터 벨 505 40여 대와 헬기와 유사한 비행 환경을 제공하는 훈련용 시뮬레이터 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육군은 기초비행 훈련에 500MD, 대기비행 훈련에는 블랙호크와 수리온을 훈련용으로 사용했는데 500MD는 1976년부터 도입되어 운용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고 해군은 기초비행 훈련에 1977년부터 도입된 알루에트3, 대기비행 훈련에는 1968년부터 운용된 UH-1H와 1990년부터 도입된 링스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체 노후화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 부품 조달 등 유지 보수 문제,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전력화된 현대 헬기와의 차이로 인한 신규 조종사 양성이 어려웠었다. 우리 군이 도입한 벨 505는 조종석에 신형 가민 지천엔 NXI 10.4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2개가 장착돼 있으며 헬리콥터 지형 인식 및 경고 시스템 H타우스 등 군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전술 항법 장비를 추가 장착했다. 헬리콥터는 악천후나 야간 비행,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형이나 구조물에 부딪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H타우스는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군은 기초비행과 대기비행 훈련을 각각 다른 기종으로 시행하였지만 신규 훈련용 헬기 도입으로 기초비행과 대기비행 훈련을 동일 기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뮬레이터 교육을 병행할 수 있어 신속한 조종사 양성, 운영비 절감, 효율성 향상 등 교육 훈련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벨 505는 2013년 10월 해군 항공대의 첫 세대가 인도되었고 2025년 초반까지 육군과 해군의 40여 대가 모두 도입될 예정이다.